죄송한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집안일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손을 뗄 연세시잖아요. 그런데도 또 저희 집 또 애들 또 아침에 또 밥 챙겨주시고 또 저희 신랑 밥도 또 챙겨주시고 또 부득이 못 오실 경우에는 또 그 전날 미리 오셔가지고 또 반찬이며 다 해서 또 아침에 먹고 가게끔 일일이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식구들은 사실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오지 말라고 해도 이제 아픈 딸 또 가진 죄인이라면서 엄마는 또 극구 또 이렇게 해주셔서 항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진 연세신데 근데 참 고우세요. 네, 근데 그 연세에 그렇게 일을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그 병원 좀 호전이 됐는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사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루푸스 수치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정상인의 수치가 7 이하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병이 심했을 때 수치가 24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엄마가 노력해 주신 덕분에 또 제가 그 수치가 12로 떨어졌더라고요. 와, 축하해요. 네. 오늘 무대는 그러면은 우리 그 따님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무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따님이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있으시면 한 마디씩 나누시지요. 예.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오늘 노래도 잘할 것 같아. 엄마가 응원할게. 화이팅. 아이고. 엄마 아픈 딸 옆에서 병간호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엄마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아유,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예, 김혜연 씨의 최고다 당신 준비했습니다. 와우, 박수 청해 드릴게요.